지난해 7월 대구 편입 이후 처음으로 김진열 군위군수가 경상북도를 찾아 이철호 지사와 만났습니다. 신공항 유치 과정에서 빚어졌던 갈등을 극복하고 앞으로 신공항 건설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김진열 군위군수와 직원들이 고향 사랑 기부금을 전달하기 위해 경상북도를 방문했습니다. 군위군수가 경북도를 찾은 건 지난해 대구 편입 이후 8달 만입니다. 김 군수는 고향을 찾은 마음으로 경북 발전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고향을 생각해서 먼저 고향 사랑 기부금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우리가 경상북도의 그 마음을 다시 이렇게 전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 신공항 유치 과정에서 군위군은 대구 편입이란 재도약의 기회를 얻었지만 경북도는 소속 자치단체를 내주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또 신공항 화물터미널 배치를 놓고 군위와 의성이 경쟁하면서 경북도가 난처한 입장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두 단체장은 그동안의 갈등을 극복하고 신공항 건설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습니다. 시집 보낸 딸이 8개월 만에 찾아와서 돈까지 들고 와서 너무 기쁩니다. 함께 노력해서 신공항 갈등이 전혀 없도록 만드는데 군위가 역할을 하려 생각합니다. 경상북도와 대구시 군위군 두 자치단체가 소속은 달라졌지만 큰 뜻에서 협력과 교류를 다짐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